3월 3일 날 태어나고 7월 7석 날 태어나고 9월 9일 날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기운은 아니고 다 같은 거는 아니에요. 어떤 날 아무리 좋은 날에 태어나도 상중하급으로 태어나는 거는 똑같이 태어납니다. 요는 날 태어나는 사람이 상급일 때 상급일 때 이 사람들이 기운이 크게 태어나는 사람이 많은 거죠. 요 사람들은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큰일을 해야 되는 사주는 내가 갖추는 것도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갖추어야 돼요. 장단점이 있는 거죠. 내가 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뇌를 갖추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없어서 눈물로 살아야 되고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나면서 살아야 돼. 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작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. 이러면 대충 살아도 우환이 없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내 자신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너는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. 그렇게 해서 네 업이 소멸되지 않고 내 자식한테 또 줄이 뻗어서 또 큰 공부를 시켜야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.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크게 없겠지만 왜? 지상에 이제 모두가 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시켜주겠지만 이때까지는 그렇게 됐던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들이 위에서 이렇게 공부를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뭔가를 따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모내서 물어.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는 공부를 이 사람은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다 시켜갖고 모두가 인터넷으로 미디어 환경으로 전부 다 내줘가지고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요런 시대를 지금 여는 거예요.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깨친 자가 나오면 우리는 전부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지금 이 스마트 시대고 우주 시대고 이제 이런 지금 이 과학을 일으켜 놓는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. 모든 지식은 공유하라. 요걸 지금 메시지를 내놓는 것입니다.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모든 지식 공유할 수 있게끔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뒤처지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깨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. 이런 거니까 이제 매돌 며칠 날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여기에 집착을 너무 가지지 말라. 아무리 좋은 네가 기회를 받아갖고 와서도 네가 게으르면 아주 무지랭이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산다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사주를 잘 받아 나와서도 네 노력 없이 잘 사는 법은 없다.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. 이때까지는 선천시대였었고 앞으로 미래는 후천시대입니다. 네가 노력을 안 하고 네가 잘 사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. 후천시대에는 정법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대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운용을 하는 정법시대다. 노력 없이 네가 잘 사는 법은 없을지니 절대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때까지 선천시대에는 네 팔자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가지고 남이 노력을 해놨는데 내한테 돈이 오질 않나 이런 조건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이거는 조건을 잘 준 것이지 네 인생을 잘 살게 해준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. 돈이 아무리 내한테 많이 와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받았지만 이걸 바르게 쓰는 법을 모르면 너는 창꼬지기에 불과하니라. 네 인생이 이걸 잘 써갖고 빛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쓸 줄을 모른다.
그러면 너는 창꼬지기에 불과한 겁니다. 너는 빛나게 못 살아갖고 어비소멸이 안 돼. 창고에다 모아놨다가 너한테 물려줘야 돼. 이게 큰일인 거죠. 응? 내한테 사람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런 조건을 줬어. 도수를 주고 기운이 크다고 그는 힘을 주니까 너한테 사람이 많이 갔느니라. 이 사람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지고 빛나는 일을 모으면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일. 요거예요.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. 돈을 많이 벌었다. 천당 갈 수 있어요? 못 갑니다.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됐어. 천당 가나요? 못 가는 거예요. 대통령 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자리에 가서 빛나는 일을 해가지고 만중생이 즐겁게 하라. 그러면 천당 가는 겁니다. 천당을 가는 조건은 내 앞에 사람이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. 내 앞에 사람이 전부 다 하느님의 자식이고 나도 하느님의 자식인데 너가 형제들과 가족들을 즐겁게 한다면 너는 천당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을 보고 죽는다면 넌 천당 못 간다. 요거예요. 이게 남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너는 즐겁지 않다. 여기 천당 가는 조건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기운이 가벼워지고 해탈되는 원리가 그렇게 운행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많이 모아 데리고 있다고 네가 천당 가느냐? 못 갑니다. 더 못 가. 이 질량이 무거운 걸 들고 네가 할 일을 못 했으므로 이 사람을 다 어렵게 만들었지 않느냐? 그래서 너는 더 못 가. 큰일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교 집단 조직의 이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사람은 네가 천당 가려면 택 반푼도 없는 소리 하잖아. 이 사람들이 다 즐거워야 너는 천당 가지. 이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너는 천당을 못 가.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 밑에 사람들이 많아. 이 사람들이 즐겁지 못하면 너는 천당 못 가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사주를 잘 받아 나왔다라고 이때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왔고 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사주를 잘 받아 나온 건 줄 지금 착각을 했던 거예요. 사람들이 많이 왔고 돈이 많이 내 앞에 주는 것은 이것을 빛나게 쓸 수 아는 실력은 내가 갖춰야 돼.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올 수 있는 환경만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기운을 크게 받았다. 어떤 날은 뭐 잘 이렇게 뭐 태어났으니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. 이 말이죠. 큰 사주를 받으시면 네 공부도 굉장히 힘들지만 너가 노력을 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. 그리고 그 공부를 해냈을 때만이 너의 구실을 하게 되고 빛나는 일을 하게 되고 너의 기운을 마음껏 풀고 해탈할 수 있게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.